인사를 하지 않은 여직원에게 접힌 신문지로 옆 엉덩이를 때리며 인사 좀 하지, 결혼을 했으면 직장 예절은 알고 있을 텐데 라고 말한 것은 성희롱일까요? 성희롱이 아닙니다. 재판부는 인사를 하지 않아 지적하는 것은 성희롱에 대한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. 네 번째, 총무과장인 A가 퇴근 시간 회사 내 주차장 부근에서 우연히 총무과 직원 B를 만나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며 동승했습니다. 이때 A가 B에게 승용차 뒤 트렁크에 포르노 비디오 테이프가 있고 비디오 방을 여관처럼 개조하여 침대까지 비치해 놓은 곳이 있으니 거기 가서 같이 보자라고 말한 것은 성희롱일까요? 성희롱이 아닙니다. 재판부는 직장 내의 지위 이용 및 업무와 관련이 없어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. 그러니까 성희롱이 아니라는 걸 법원 판단이 했다고 해도 문제고, 그 문제의식 없이 법원 판단이 무슨 정답지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마치 그런 게 면책되는 양 잘못된 신호를 주는 교육을 한다, 진짜 문제입니다. 어쨌든 해당 판결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맥락 이런 건 좀 다 다른 부분이라서 이거를 하나의 상징적인 사례로 이 정도는 희롱이 아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상식에도 반하고 좀 사실을 좀 왜곡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.